3차원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 조사에서 선택이 된다라는 것은 인지도는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인지도는 넘어서고 우리가 정치인들이 누군가로부터 선택받으면 세 가지. 인호충. 인지도 위에 호감도 그 위에 충성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영, 이만희, 박성준.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은 그럴 수 있어요. 내 서초구청장도 했다. 네. 내 지금 맥선 의원이고 네. 이러면서 날 몰라 당원들이 네. 그럴 수 있는데 몰라,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아는 사람 중에서도 더 잘 아는 사람. 그러면 네. 인지도는 조금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다? 호감도나 충성도까지 연결 안 돼. 호감도나 충성도. 이게 선거 때 보면은 인지도가 없으면 아예 선택 생각조차 안 해요. 네. 근데 호감도가 있어야 아, 호감 비호감 어, 호감 있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결승전에 올라가면 충성도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영, 이만희, 박성준 같은 경우에 친윤에 배척이 됐다. 친윤이 네. 배척됐다기보다는 조금 결승,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순 변호가 이야기 잘했는데 8강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인지 호감도가 역부족이었다. 김태현의 정치쇼. 여론조사를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오셨어요.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입니다. 그리고 수. 네. 좌충우돌하는 시사평론가 수민 김입니다. 자, 오늘도 여론조사 이제 전당대회도 있고 대통령 저 그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예.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된다.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네. 자세한 저 결과하고 수치 이런 것들은 중앙선거론조사 네.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네. 네. 근데 블로그 아닙니다. 네, 홈페이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분은 네. 보시는 유권자분이나 청취자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는 없는 것으로 네. 보여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나 보죠. 저는 참고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번질나게 들어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직업이시니까. 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홈페이지 뭐 다른 내용 없어요. 뭐 캐릭터도 없고 네, 그런 거 뭐 웹툰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네. 중앙선관위에서 이 아이디어를 네. 수용해서 웹툰도 좀 올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네요. SBS 마크 들어가면 좋겠네. 아 좋은데요 그거. 네. 아. 자 오늘 저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네. 야 근데 부정평가가 60%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이에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아니, 예전에 그랬죠. 60% 넘을 때도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상당히 좋았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50% 초반까지 부정평가가 내려온다 그랬는데 부정평가도 한 10%포인트 가량 또 최근에 좋았을 때와 비교하면 더 올라간 겁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6.9% 직전 조사보다는 2.4%포인트 내려왔고요. 부정평가가 2.5%포인트 올라가면서 60%선을 돌파했습니다. 60.3%. 야 이게 60을 네. 돌파해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보는 건가요? 네. 그 부정평가가 60%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부정평가, 긍정평가 이 수치가 나오면 국내외 총선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리얼미터 조사인데 참고로 우리 청자분들이 항상 계산할 때 어렵게 막 계산하고 막 복잡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신데 지난 2020년 총선 때 한국 갤럽 기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나왔거든요. 60% 곱하기 국회의원 의석수 300 어떻게 돼요? 머리 좋은 김태현. 모르겠어요. 많아. 180. 180석. 그대로 나왔죠. 어? 자, 그러면 36. 아, 뭐야. 이거 그냥 뜯으러 맞추는 거 아니야? 아니, 말이 돼. 들어봐요. 36.9에다가 300석 곱하면 뭘 얼마 나와요? 90석. 별로 안 나오잖아. 100석. 그러니까.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네. 진짜 대통령 지지율 50%면 150 나오네요. 과반. 그러니까요. 아주 이상한데? 근데 꼭 전례들을 계산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고. 근데 얼추 그래도 40%는 넘어야 총선에서 여당이 이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부정평가가 60%라고 나온 것은 외연 확장에서 이미 거대한 벽에 두꺼운 벽에 가로막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보통 보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층보다 부정평가층이 투표율은 좀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권이라는 그렇지. 선택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부정평가가 60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60의 부정평가층 중에 3분의 2가 투표한다 그러면 그래도 40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 40이 안 되고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불과 얼마 전까지는 견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37, 대통령 지지율은 32, 더불어민주당은 31.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1%포인트 많지만 국민의힘보다는 낮아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당까지 아울러서 주도권을 유지해가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영향력이 당 내에서만큼은 압도적이잖아요. 당 내에서만큼은.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른바 비윤 또 친이준석계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죠.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한 45% 정도 가했으면 거의 친윤이 거의 뭐 싹쓸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못한 상황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조사하면요. 긍정, 부정 합치면 100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응답, 모름, 네. 무관심,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보니까 36.9 더하고 60.3은 거의 100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모름, 관심 없다 층이 없고 그냥 긍정, 부정 확 갈린다는 건가? 이게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인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YS DJ 때만 해도 이런 현상이 잘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중간에 이 중간지대 버퍼존이 존재를 했어요. 무응답. 아니 모르겠어. 뭐 잘하려고 애쓰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무응답으로 가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부터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돼요. 특히 이제 ARS 조사 자동응답 조사가 더 심한데 그런 이유는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에 모르는 응답도 있긴 있는데 이게 잘 안 눌러요. 그런데 이제 면접원이 물어보면 이제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진영 간 양극화된 현상. 국민들까지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정당 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관련한 것은 답변하기가 쉽죠. 아 긍정 부정이니까. 네네. 왜냐하면 정당한 지지 정당 없음. 대통령 후보 선거 때나 선 네. 지지 후보 없음 하면 되는데 긍정 부정 심플하구나. OX니까. 네. 박민규 님께서 고박이. 그렇죠. 고박이죠. 역시. 네. 곱하기인데. 곱하기. 네. 대통령 네. 지지율 고박이 300은 그렇죠. 얼마죠? 고박이에 대한. 고박이에서 자칫 잘못하면 고바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당 지지율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럼 정당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 지지율밖에 없어요. 이것도 해계망측한 거죠. 왜냐하면 정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느 한쪽을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그래도 정당 지지율 곱하기? 곱하기 아닙니다. 곱하기 해보면 합해보면 합하기 해보면 꽤 높아요. 100%에 가까워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을 억지로 선택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어보면 두 정당 모두 제가 보기 10% 지지율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당보다 낮으면 네. 지금 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막 아, 총선 이기려면 수도권에 중도학생은 나 해야 된다 그랬더니 김기현 후보 논리는 쪽에 네. 논리는 뭔 소리야. 당대표가 누구든 간 어차피 다음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야. 네. 뭐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지만 당 지지율보다 낮으면 대통령 얼굴로 총선 치를 수 있나?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김기현 후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대통령실에 적용을 해보면은 네. 대통령실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데 대통령 쪽이 네. 어떻게 총선을 잘 치를 수 있겠냐 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 뭐 안철수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는 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이는데 지지자들은 대통령이랑 좀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보완을 해줘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그 논리로 갈 것이고 근데 여기서 또 김기현 후보라든지 이쪽 논리는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안 그래도 지지율이 낮은데 네. 대통령하고 틀어지면은 더 골치 아파진다.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진다. 네. 이런 논리로 가게 되겠죠. 아니 근데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대통령실도 조금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이 자꾸 대통령실 뭐 탄핵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 네. 이 전략이 안 좋은 거야. 자꾸 뭐 대통령 뭐 수도권 얘기.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도 이길 마음이 진심
진정 이기고 싶다면 네. 조금 전략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통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자기 메시지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네. 총선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자꾸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거 전당대회 어? 못 참겠네 이거. 네? 뭐 이렇게 되고 있죠. 오늘 좀 되네요. 오늘 좋아요. 네. 이거 보십시다. 저 여당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 보니까 뭐 당대표 후보 컷오프는 뭐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올게. 최고위원 컷오프 된 거 가지고 언론에서는 뭐 그런 해석 비운의 역습. 친 이준석의 역습. 왜냐면은 친 이준석계 4명은 다 살았어요. 뭐 천하람 후보는 당대표니까 하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그래서 3명. 일반 최고위원 하면 허은하 김용태 다 살았어요. 근데 이제 수행단장했던 이만희 의원 대통령 후보 때 수행했던 이용 의원 그다음에 서울의 재선의원이신 저 박성중 의원 친윤 의원 세 사람 다 떨어졌잖아요. 이걸 가지고 비운의 역습이다. 네. 뭐 이런 평가였던데 맞습니까? 언론의 평가가 맞아요? 아니면 다른 평가가 근데 8강전에 진출하는 거는 4강전에 진출하는 것과 다르죠. 아, 이 컷오프는 네. 8명을 끊었거든요. 아, 8명에 네. 2명 못 들어가겠는가 이준석계가 네. 그렇게 본다면 이변은 아니다. 남아있는 거는 4강 안에 들어갈 거냐. 오. 8강에도 못 들 거라, 못 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너무 얕잡아 본 것이고. 아, 왜냐면 저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한 표가 있으니까 당원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친윤계가 이번에 좀 여의치 않았던 거 아니냐. 네. 박성중, 이만희, 이용 네. 의원 탈락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들이 비윤한테 밀렸다기보다는 친윤계 네. 내부 경쟁에서 밀렸다는 아.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잘 살펴보면. 왜냐면 조수진 의원이나 김병민 네. 의원.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종편 패널들한테 진 거예요. 아. 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 있는데 네. 뭐 사실 한국이 인구 대비해서 의원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네.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 의원들 이런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네. 근데 네. 종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 내부의 경쟁에서 졌다. 네. 그리고 이게 경선 초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떨어진 3명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끼리 종맹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찍으세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지도가 높은 네. 후보에게 업혀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찍어주세요. 또 1인 2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인지도 경선, 싸움에서 밀린 거죠. 경선 그렇죠.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조합 세팅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대표 경선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도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3차원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 조사에서 선택이 된다라는 것은 인지도는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인지도는 넘어서고 우리가 정치인들이 누군가로부터 선택받으면 세 가지. 인호충. 인지도 위에 호감도 그 위에 충성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용, 이만희, 박성중.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은 그럴 수 있어요. 내 서초구청장도 했다. 네. 내 지금 몇선 의원이고 네. 이러면서 날 몰라 당원들이 네. 그럴 수 있는데 몰라.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아는 사람 중에서도 더 잘 아는 사람. 그러면 네. 인지도는 조금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다? 호감도나 충성도까지 연결 안 돼. 호감도나 충성도. 이게 선거 때 보면은 인지도가 없으면 아예 선택 생각조차 안 해요. 네. 근데 호감도가 있어야 아, 호감 비호감 어, 호감 있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결승전에 올라가면 충성도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용, 이만희, 박성준 같은 경우에 친윤에 배척이 됐다. 친윤이 네. 배척됐다기보다는 조금 결승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순 변호가 이야기 잘했는데 8강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인지 호감도가 역부족이었다. 네. 자 그러면 이준석계 최고위원 후보 두 사람 김용태 허은하 네. 그럼 지금 빼고 이 두 사람은 4강은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역부족일까? 이게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도 비슷한데 네. 이 전당대회 할 때마다 판도가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나라의 정치를 네. 보면 뭐 총선 때 되면 대략적으로 한국 정치의 구도, 네. 지분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당 내의 질서는 그 사이에 경선 룰도 바뀌었고 한편으로는 신입 당원들도 있고 네. 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개파 구도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네. 무슨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정당 하면은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당 내에 좌파 우파가 있고 네.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다 보면 개파가 친 뭐 비 뭐 이런 식이고 그러게. 이게 사람 중심에 대통령 임기에 맞춰가지고 개파 질서가 계속 바뀌거든요. 가치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야 뭐야.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계의 지분이 얼마인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예측이 힘들고 그다음에 1인 2표잖아요 최고위원은. 그렇다면 아무래도 비윤계나 이준석계 쪽에서는 김용태 허은하
이렇게 조합을 맞춰서 찍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당선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둘 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1인 1표였으면 네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이준석계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지간하면. 한 사람 몰아준다 뭐 이러고. 예, 한 사람한테 갈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친윤계는 표 분산 전략을 쓸 것입니다. 표가 쏠려서 1등, 2등한테 쏠려버리면 김용태 허원화가 3, 4등으로 반사이득 입어서 골이 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적절하게 분산시켜주자 이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당원이 80만인데 그게 되나?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지금도 나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했던 그 문자요? 네네. 옛날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는 기초의원의 한 당에 여러 후보가 나오잖아요. 가, 나, 다 이렇게. 근데 김무성 당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아빠이는 가번 찍고 엄마이는 나번 찍고 애들은 다번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오더 비슷하게 이 표를 분산할 수 있는 김무성 상대모사죠. 네. 그게 당협 차원에서는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SNS로 공개를 했는데 자기가 획득한 그 얻은 메시지가 있다고 뭐 어느 지역에 갑 지역은 누구누구 찍고 을 지역은 누구누구 찍고 서울에 어디 이런 세팅조들이 또 전파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수명 농가도 지방에서 또 시의원인가요? 또 선거를 치러봤거든요. 이게 당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원들이 그걸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고관여층이죠. 이게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제 오더가 간다. 그러니까 이제 각 조직들도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 구조가 있는 게 지금 네 명이 일단은 최고위원이 발탁이 되는데 여성이 한 명 꼭 포함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허나 의원 같은 경우는 친 이준석계인데. 이게 여성표까지 이제 좀, 이 여성표 이점을 좀 노려본다면, 근데 이제 정미경 또 조수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수진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 최고 득표를 냈죠. 네. 최다 득표를 냈었는데, 그러면 또 여성표 또 잠시 가기가 좀 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럼 김용태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인데, 지금 남자는 또 비슷한 또래에 김병민이 있고, 네. 또 유튜브 스타인 또 민영삼이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8강 올라가기는 가능했는데 4강은 쉽지 않을 저는 4강은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우리 저 김수진 변호사한테 그 얘기 물어볼게요. 김기현 후보가 탄핵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장제원 의원도 어제 이제 백브리핑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에서 당정 분리하면 안 된다. 요 얘기 하고 싶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심평 변호사 개인 의견으로 정리가 됐지만부터 어쨌든 김기현 의원 측 후보 측. 친윤계 측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탈당설, 네. 신당 창당설, 저쪽이 되면 대통령 탄핵설. 어쨌든 본인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단어들이거든요. 네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뭘까? 친윤계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뭐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선거 때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 이거예요. 얼마 전에 슬램덩크가 영화로 나왔잖아요. 예, 그 영화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만화에 보면 대사가 있어요. 슬램덩크 대사. 나 다 외워. 풋내기 슛하고 막 이러잖아요. 왼손을 거둘 뿐? 네. 놓고 온다. 아, 놓고 온다. 놓고 온다. 뭐냐. 탄핵이라고 하는 또는 탈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 충격적이고 공포적이기까지 한. 그 단어를 놓고 오겠다. 당원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겠다. 각인시키겠다. 왜냐하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실 탄핵 이러면은 국민의힘의 전통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우 부정타 재수없어 그런 말 하지마 라고 하겠죠. 그렇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 코끼리는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당이 분열로 가면은 결국 그런 결과가 또 빚어진다라고 하는 그 충격 효과를 심어주려고 한 거죠. 물론 이것이 역효과도 있겠죠. 왜 또 그 이건에 탄핵의 강에 다시 들어갈 셈인가 이런 얘기는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효과를 노렸다. 뭐 그게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아, 놓고 온다니까 딱 들어오는데.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봐야 될 거. 일종의 각인 현상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뭐 탄핵 이야기하고 윤심 강조하는 게 분명히 대통령 지지율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반짝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MZ세대나 이제 뭐 천하람 후보 뭐 효과라고도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수도권 관심도가 좀 높아진 게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래도 윤심 또 윤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만한 사람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돼야 되겠다. 이 메시지는 이제 분명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 분열된 구조를 또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분명히 내년 총선에 상당 부담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해는 안 돼요. 교과서상으로는. 네. 이렇게 거칠게 험하게 전당대회 구도를 갔는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가 없어 보이는데 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이거 좀 보죠. 김건희 여사 특검 요 얘기 좀 해볼 건데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은 무조건 추진. 그렇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 정의당은 일단 검찰 수사부터 먼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김수능 평론가 요 저 사전 저희 인터뷰 때 제작진한테 네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 민주당에 꼭 득이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던졌다는데 네. 득이 안 되면 왜 해요? 어떤 의미예요? 득이 그걸, 될 거냐는 그게 보여주는 게 작년에 이미 김건희 특검 얘기는 나왔었고 민주당도 법안 발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별로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수사가 더 본격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못 참겠다. 이 수준이었고 자 이걸 좀 살펴볼 만한 게 SBS가 넥스트 리서치 의뢰해서 2월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 찬성이 66.4%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찬성률 워낙 높으니까 좀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네. 잘 살펴보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찬성이 55.9% 네. 이것도 과반이긴 하죠. 네. 근데 조금 격차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쪽이 김건희 는 왜 수사 안 하고 우리만 수사하냐 이것이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막상 김건희 특검이 도입이 돼버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세울 수 있는 방패 하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저쪽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부인도 수사하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정치 저관여층 경우는 특히나 뭔가 불공정해 보이면은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 알리바이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김건희 특검이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득을 볼 것은 없다. 근데 제가 이 조사 가지고 칼럼을 하나 썼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나간 저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도층에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지지율이 매우 높아요. 이 SBS 조사에서 중도층에서 70%가 넘습니다. 전체보다 더 높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총선에서 중도층 싸움이 중요한데 중도층을 그래도 붙들어둘 수 있는 이슈가 이상민 탄핵 가지고는 안 돼요. SBS 조사를 보면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더 여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이 빼들 수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인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다가 여성의 경우에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은 어떤 총선이죠? 수도권 총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제가 강조하는 M여수. 네. 대선 때는 M여중. 총선 때는 M여수. MZ세대 여성 수도권에 침투하는. 너무 많다. 너무 주입식 교육이에요. 주입식 너무 많아. 암기식 주입식이다. 목동 주변에 또 학원이 많잖아요. 그게 왜 나와요 여기서. 그런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사 프로에 비해서 저희는 이런 주입식 용어를 많이 쓴다. 우리가 일타 강사죠. 목동이니까 네. 알겠어요.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김수현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